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이편, 선덕왕 즉위 3사와 관련해서 선덕여왕의 국난 극복을 위한 통찰력과 그의 결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에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별은 나의 별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촛불이 되는 선덕은 별이 되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그 고유한 소리와 빛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소리와 빛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일어날 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미리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즉위 3사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세 가지 일을 이 통찰력으로 이것을 어떤 특유한 빛과 소리로서 느낌으로서 이를 이제 알아차렸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여왕이 되기 전에 그 부왕인 아버지 진평왕 시절에 그 마렵이겠죠. 54년 재위를 하고 이제 잡고 했으니까요. 그 당나라 태종이 붉고 자주 빛나고 흰빛이 나는 그런 모란을 그린 그 그림과 그에 따르는 씨앗 석들을 버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그 이제 많은 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진평왕이 아버지니까 물었어요. 선덕여왕의 원 이름이 덕만 아닙니까? 덕만아, 너 이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가? 참 아주 참 그림이 좋구나. 한번 말을 해봐. 예, 전하, 제가 보기에는 이 씨를 심어도 향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왜 그렇지? 이 그림을 보면은 꽃이 있으면 거기에 벌나비가 날아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탐화봉접인데, 예, 아니 미색을 띤 여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남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그래서 궁중 뜰 안에다 한번 심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향기가 없고 벌나비가 날아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일로는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겨울인데 선덕여왕이 이제 지은 영묘사 주위에 이제 얼음에 옥문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구슬옥자 문문자 못지자 아이고 얼음에 얼고 참 한참 추운데 그뭐 밤낮 없이 개구리들이 운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중신들이 가서 물었어요. 보고를 한 거죠. 또 물었죠.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개구리들이 이 겨울에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사단이 일어날 것 같소. 그러니까 그 필탄과 알천 두 각간을 불러 주세요. 물론 그 자리에 이제 와 있었겠지만은 그 이제 그 무슨 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설아벌의 서쪽인 여근국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가보시오. 그 사람들이 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2,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가도록 했어요. 거기에 아마 가면 틀림없이 백제의 병사들이 거기 내복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선제 공격을 해서 물리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갔어요. 그뭐 백제 병사들이 한 500명 있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올줄 몰랐죠. 그 시간에 느닷없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그게 뭐 새벽인지 저녁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됐겠죠. 그뭐다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패망했죠. 그 병사들을 이끌고 왔던 우소라고 하는 백제 장군도 얼떨결에 몸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안다는 것이 뒷동산 언덕에 그 바위 틈새에 가 있다가 신라 군사들이 쏘는 그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바로 이어서 또 이제 한 천여 명의 백제 군사들이 이제 이어서 쳐들어왔는데 미리 뭐다 매복했다가 일망타진당한 거죠. 참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신들이 물었어. 선덕여왕한테. 뭐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아, 옥문지라고 하면 이제 여성의 그 음부를 말하는 것이고 음부는 색으로 말하면 백색 아닙니까? 백색은 서쪽 아닙니까? 또 백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이런저런 그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개구리의 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그 세력을 가진 백제의 군사들이 아니었겠는가.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참 말이 여왕이지 뭐 이건 뭐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어느 날 이제 자꾸 임금이 한번 중신들을 보자고 불렀어요. 내가 자꾸 몸이 아프고 내가 이제 16년 동안 나라를 참 여러분 덕분에 잘 이끌어 왔는데 이제 더 오래 살것 같지 않고 내가 죽거든 저 도리천에다가 나를 그 장사를 지내주시오. 내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도리천이 어딥니까? 아, 이거 남산 있잖아요. 그래서 남동쪽에 그 설아벌의 그 남산이 그 신문왕 능침이 있는 그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경부선이 지나가는 그 바로 옆이죠. 일제들이 거기다 경부선 철도를 놨어요. 글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리천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무왕 30대 문무왕 때 가서 그 명랑법사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 신유림이라고 해서 거기다 사천왕 사를 지었잖아요. 그 사천왕이 있는 그 서방 정도의 극락의 하늘이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여하튼 그 선덕여왕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황룡사 구층탑을 거의 준공에 이르도록 했어요.
그거는 당나라의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견당 유학생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신인을 만나서 신통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신라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 주위에 그 백제니 고구려니 뭐 이런 너무 그 시시때때로 이런 침략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 자장률사가 신인한테 그 신통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게 아마 문수보살인지도 모르죠. 황룡사의 구층탑을 빨리 그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아마 그 불력에 의해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그걸 황룡사 구층탑을 다 이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층서부터 일본, 중국, 오나라, 탕나는 제주도, 제주도에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하여튼 뭐 그쪽 남쪽 어딘데. 그리고 이제 그 음유, 이게 백제를 음유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진, 말갈, 거란, 예멘, 예멘이 고구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정말 이제 그 힘인지 하여튼 나라가 좀 평정을 되찾게 됐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유명한 이제 첨성탑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하여튼 뭐 이게 농사면 농사 하여튼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면 치는 일 등등을 여기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경주시 인왕동인가 그럴 겁니다. 그저 월성에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탑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밑에 이렇게 기단 이게 네모가진 것은 땅 천원 지방이죠. 그다음에 요 창문 같은 게요 아래가 12단 요 위로가 12단 요 24단 이게 이제 말하자면 24절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전부가 이제 27 단인데 여기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 단을 더 해서 28개의 어떤 그 돌로 쌓은 이제 계단이 된다 이 말이죠. 층단이 된다 이 말이죠. 28개는 별 아닙니까?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 정규유승 필자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8개의 별을 동서남북에 있는데 이별 제사를 지내는 걸 초례라고 하잖아요. 초례 초자라고 해요. 별 제사 초라고도 하고 이게 별의 제사를 지내고 별을 보고 계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룡화복을 점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점성대였다. 그런데 뒤에 이제 첨성대가 된 거죠. 이게 국보 31호 아닙니까? 1962년인가 지정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선도여왕의 이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사유, 이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어떤 통치? 이런 걸 불치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느끼고, 알고, 깨닫고, 통합적인 어떤 판단을 했던 거죠. 이런 어떤 예지력, 예견력, 통합력, 이런 것들이, 이 어려운 우리 이 시대도 잘 그렇게 살려나가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